개체 수가 작지만 중요한 우리. 점점 사라지는 동물들. 지구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는 인간과 동물들이 모두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커다란 집이랍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지구에 살아가는 동물 친구들 중에서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라지는 동물 친구들을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불러요. 동물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의 온도가 오르면서 기후 환경이 변하고 나무를 베어서 살 곳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마구 잡아가고 동물들의 먹이가 없어지고 지구가 건조해져서 물이 마르고 산불도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점점 사라지는 동물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점점 사라지는 동물 인형 만들기. 만들기. 동물 인형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모든 동물 인형들의 구멍을 뚫어주세요. 평평한 면이 바깥쪽, 접는 선 표시된 면이 안쪽으로 오도록 접어줄 거예요. A타입의 인형은 다리나 손도 접어 세워줍니다. B타입의 인형은 몸을 반으로 접기만 하면 끝! 자를 사용하면 쉽게 반으로 접을 수 있답니다. 인형이 너무 벌어진다면 안쪽 면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털 만들기. 이제 동물 인형의 털을 만들어 줄 거예요. 털을 만드는 방법은 친구들 마음대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털을 만들기 전 실패를 꺼내 감겨있는 실의 가운데를 한 번 또는 두 번 잘라서 적당한 길이로 만들어 주세요. 한 번 자르면 긴 털을, 두 번 자르면 짧은 털을 만들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하나하나 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실을 한 가닥 뽑아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은 실을 구멍 안에 넣은 후 영상과 같이 실의 동그라미 안에 나머지 실을 넣어서 빼주세요. 반복해서 털을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털을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 완성! 두 번째 방법은 실 뭉텅이로 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 뭉텅이 하나를 만들고 인형의 구멍에 실 뭉텅이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반대편 구멍에 실을 다시 넣어서 밖으로 빼주세요. 나머지 구멍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 뭉텅이를 넣어주세요. 실을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 주세요. 두 번째 방법 완성! 구성된 실 외에 집에서 버려지는 청과 비닐로도 털을 만들 수 있어요. 털을 실로 묶어주거나 머리타기를 하여 꾸며줄 수도 있어요. 3. 동물 인형 꾸미기. 얼굴 스티커와 색연필, 사인펜으로 동물 친구들에게 색을 더해주어요. 짠! 동물 친구들 완성!
점점 사라지는 동물들과 함께 사는 행복한 지구를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멸종위기 동물인 우리 기억해주고 우리를 위해 행동해주세요.